아모스 6장.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든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마스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를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개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모스 7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을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눈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드리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 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 8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